되게 엄격할 때 엄격해야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저는 배웠어요. 우리 밥 먹었잖아요. 우리는 지치고 밥도 먹고 뭐 빨리 자고 싶은데 애기들이 아직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멀었네요. 안 빠져요 저 에너지. 있거든요. 그 코뿐놀이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코뿐이 있어서 그거를 코뿐놀이 하면 어때요? 코뿐놀이? 너무 신나죠. 완전 이야기겠는데요? 맞아요. 쟨 그러면 수면복 입자. 오, 하이. 아기 상어구나 태양이. 오, 귀엽다. Baby shark. 아유 귀엽다. 쟤는 뭐지? 나. 호랑이. 아 호랑이. 타이거야. 타이거 쟤. Looks like wrestler. 호랑이다. Right? 호랑이도 있어. 너무 귀엽다. 자자자자자. 이거 열어주세요. Thank you. 이야 이거 김치 맞아? 김치. 아니요 그걸 아세요? 외국인이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오, 이 정도 알아야죠. 김장 매트. 좋아. 진짜 아기 호랑이 같다. 아이 귀여워. 마음에 들지? 이제 이거를 거품 스프레이 아이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케이. 해봐요. 오케이. 들어가. 안에 들어가 태양. 아, 태양이는 아직 낯설어. 어, 좋아. 이거 봐. 이거. 나빠. 강하게 키움. 드디어 터졌어. 괜찮아. 이리 와. 이모한테 와, 아빠는 너무 단호해. 재밌지? 안 무섭지? 안 무섭지? 어이구 근데 만져보니까 재밌어. 아우 카일로 잘하네. 어 좀 적응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카일은 완전 적응했고. 이렇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꿀잼 이야기입니다. 재밌어? 거품인가, 푸름인가? 제일 즐겁다. 제 촉감도 좋아서 그럴 거야. 아, 모욕할 때 오랜만에 또 거품 놀이 해야겠네요. 먹여갈까? 씻었네. 또 봐도 또 귀엽네.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만나요 다시. 저는 좋죠. 카일로가 조금 더. 이 멤버 너무 좋아요. 다시 만나. 다시 만나. 너무 좋아요. 진짜. 됐어. 우리 집. 1층? 1층. 4층? 4층이었으면 뛰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1층. 우리 집 좋아해서. 오케이. 가자. 좋아. 저는 제니 다른 얘기랑 많이 놀지 못하는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노는 거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이런 부대줘야 나쁨 점 그리고 고쳐야 되는 점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공동휴가를 하면서 다른 애기랑 같이 사회성 기르는 거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글로벌 공동휴가 다음엔 태양이 집에서 또 만나요.